네, 선전하고 있습니다. 빈테라 시리즈. 하지만 긱백 보면 또 좀 그렇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50, 빈테라 50 텔레? 저거 텔레를 했었죠. 그 9.5, 9.0이라는 네.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텔레 커스텀인데 굉장히 화려한 일단 피카드. 네. 피카드가 눈을 확 사로잡고요. 이렇게 펭귄처럼 생겼죠. 그렇습니다. 팬더 멕시코 빈테라 70 텔레캐스터 커스텀 네. 모델입니다. 이것도 한번 사이트 들어가갖고 색상? 네, 색상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뭐 사이트 상에서도 아주 화끈하게 생겼네요. 자, 지금 우리가 오늘 하고 있는 색상이 소닉 블루고요. 역시나 이것도 피에스타 레드가 있고 그 다음에 블랙이 있습니다. 블랙. 블랙이 블랙, 제일, 네. 블랙이 제일 일반적이죠. 네, 여러분들 딱 보시면 블랙 보면은 아라고 하실 거예요. 왜냐면 이게 블랙이 메이플이구나. 네, 블랙이 메이플이네요. 네, 블랙이 메이플. 이거는 다 4페로. 네, 그 다음에 요거 나머지는 피스타. 전부 다 4페로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색상 확인을 해봤고요. 네, 4페로를 아주 짧게 놓죠. 짧게 켜서 올려놨군요. 아우, 좋군요. 잘 만드네요, 진짜. 네, 70 텔레는 일단 그 피카드가 굉장히 인상적인데 여기 네. 블랙에서 둘 다 블랙, 피카드도 블랙이잖아요, 블랙이. 네. 그래서 둘 다 블랙인 경우는 딱 보면은 아, 70 이런 느낌이 딱 나는데 네. 나머지 색상으로 이 피카드를 해놓으면은 뭔가 약간 특별 커스텀 모델 같고 기분이 좀 뭐, 예, 확실히 예. 좀 상큼하죠 이런 느낌들이 예. 그래서 조금 그 70이지만 좀 색다른 느낌을 뭐 좀 갖고 싶으신 분들은 소닉 블루나 피에스타 예. 레드로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판이 다르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예. 자, 그럼 오늘 소닉 블루 모델로 모니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펙 살펴볼게요. 예. 1499,000원 메이드 인 멕시코 98cm 전장 무게는 3.67kg로 조금 무거워졌고요. 그리고 두께가 두껍고 뒷둘레가 가늡니다. 두께는 45+2mm, 12프렛 뒷둘레는 75mm. 네, 엘도의 글로스 폴리에스테르 피니시고요. 오, 삼각형으로 제대로 해놨네요. 네, 메이플 신 시네기입니다. 그리고 빈티지 예. 헤드머신 장착이 되어 있고요. 신세틱 본넛의 너트너비 41.91mm. 지판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이플은 블랙 색상이고요. 네. 그리고 포페로가 블루와 레드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지판공을 반지름은 지금 거의 다른 기타들과 동일하게 7.25인치 184mm 반지름 가지고 있는 네. 브라운관 지판 보실 수 있고요. 스케일 길이는 648mm. 프렛은 21 빈티지 프렛. 빈티지 프렛. 네, 그리고 야이, 브릿지는 빈티지 스타일 70 싱글 코일 픽업 네. 그리고 넥 픽업이 팬더의 와이드 레인지 험버커 여기 이제 사운드에 좀 정체성을 많이 부여를 네. 해주죠. 투 볼륨 투 톤 3웨이 픽업 셀렉터 그리고 3세드 아메리칸 빈티지 스트링 스루바디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바로 사운드 모니터를 해보겠습니다. 레스포라고 조작법이 똑같죠? 네. 요거 이제 프론트 픽업 뭐 와이드 레인지고요. 바로 비교해드려요. 자, 요 똑같은 걸 싱글로 치면 아주 사운드가 확 달라지죠. 네, 섞으면 확실히 빈테라. 이게 그거 네 공기 그 뭐야 네. 이제 공갈빵에 조금 네, 속을 좀 속을 채워넣은 느낌 좀 있어요. 네. 고기인 줄 알았는데 당면이네. 아, 고기까지는 아니고. 이 와이드 레인지에 붙어 나오니까 이게 더 빈 것 같아요. 싱글이 더. 마샬로 바꿔보겠습니다. 똑같이. 와이드 레인지였고요. 싱글. 그러면 오 당면이야 또 완전 좋다 네. 팬더의 레락 와이드 레인지고요. 섞으면
살게인. 야. 와이드레인지가 확 늘네요. 와이드레인지고요? 솔직히 그래. 달라요. 센터. 좋다 진짜. 네. 이거 뭐 와이드 레인지로 저걸 해볼까요? 스톤 메이킹 하나 해볼까요? 코러스도 좀 넣고 딜레이도 넣고 리버브도 넣어서 좀 이렇게 와이드하게. 네, 와이드하게. 않네요. 네. 참. 뭐 확실히 이제 요 70의 매력은 아무래도 이 와이드 레인지에서 오는 뭔가 좀 그래도 되게 재료가 좀 많은 사운드를 예. 추가할 수 있다라는 게 예. 그냥 공갈빵 전문점인데 공갈빵에다가 뭐 당면 좀 채워드릴까요? 고기 좀 채워드릴까요? 막 요 정도 느낌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그 사운드를 조합하시는 게 조금 70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대신에 50은 확실한 그 옛날 그 바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텔레 소리가 나온다라는 거 그게 장점이 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조금 더 빈티지를 원론적인 빈티지로 가느냐 아니면 조금 그래도 써먹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그런 빈티지를 가느냐 뭐 이 정도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와이드 레인지와 70 그 싱글 코일 픽업 사운드를 저희가 바로 탁탁 비교해드리면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보셨으니까 요게 이제 그 70 텔레의 뭐 매력 포인트이자 활용도의 포인트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그러면은 반주 붙여서 한 번 더 모니터를 해보도록 솔로도 하겠습니다. 솔로도 와이드 레인지랑 싱글이랑 섞어가면서 해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예. 확 다른데요? 네. 요게 뭐 여기서 개인 차이가 나겠지만 저는 뭐 이제 잘 아시겠지만 저는 뭔가 약간 그런 활용보다는 갈 거면 확 가자라는 주의라 네. 두 개 중에 고르라면 아마 50을 가겠죠. 네. 네. 근데 70의 이런 그 와이드 레인지 험버커의 그런 따뜻한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요게 아마 매력 포인트로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어필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선생님은 어떤 쪽을 더 당연히 50을 더 좋아하시겠지만 네 근데 이것도 네. 저 하나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70 까만 거 네. 네. 야 이거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네. 네, 빈테라 70 텔레캐스터 커스텀 같이 보셨고요. 바로 이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저 T3차를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 그렇군요. 네. 그렇죠. 뭐, 그런 겁니다. 네. 네 그러면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사용법에 대해서 한 줄평을 드리겠습니다.
와이드 레인지 험버커, 그러니까 이름에 험버커가 있다고 텔레 울렁증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만큼 빈티지한 성향 그대로 잘 네. 유지하고 있다라는 네. 거죠. 그 저는 지난 시간에 속빈테라 드렸었잖아요. 네. 이번 시간에는 한 반찬테라 이 정도 드릴 꽉 찬테라 아니에요? 예, 반찬테라. 네. 네. 꽉 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속빈테라, 반찬테라 이 정도로 준비될 것 같습니다. 꽉 찬 건 안 나올 것 같아요. 꽉 찬테라가 있을까요? 네.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빈테라라는 그 브랜드의 전체적인 기조 자체가 좀 과거로의 획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팬들 원래 사운드 애초에 그 정말 뭐가 없는 푸석푸석한 사운드를 기반으로 하는데 빈테라는 사운드 그걸 뭐 꽉 찰 수가 있나? 그게 아무래도 네 빈테라의 전체적인 기조기 때문에 아마 채우고 채워봐야 뭐 약간 거의 다 찬 테란 있어도 네, 꽉 찬 테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꽉 찼다 그래도 10원짜리로 꽉 찼을 거예요. 아마 500원짜리 100원짜리 크기도 없고. 아 그렇군요. 꽉 차야 돼 꽉 찬 게 아닌 거. 아, 알겠습니다. 자 점수는 몇 대 몇? 네 9급. 네 이거 빈테라 치고 무난하게 나온 겁니다 거, 지금. 예. 선생님 빈테라 지금 워낙에 점수 잘 주고 계셔갖고 9급이면은 오히려 요거 까만색 메이플렉크였으면 19. 네. 아 19. 네. 이렇게 여러분 뭔가 네, 선생님이 지금 이 빈테라에서는 개인적인 취향이 많이 반영되고 있을 거고 참고하시고요. 네. 자, 70 텔레캐스터 커스텀 같이 보셨고요. 다음번에 또 계속해서 빈테라 시리즈 준비되는 대로 바로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마무리해 주시죠.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키어 타임스. 악기 사기 전에 버즈비트로 오세요. 악기 사고 가서 꾹 눌러요. 구독 꾹 좋아요 꾹.